안녕하세요. 하늘 만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솔직히 건강이 말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좀 자아자찬하는 사람인데 제가 네. 한 작년, 재작년까지 연애를 못했어요. 네. 네. 갑자기 제가 선생님한테 이 연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. 이 선생님들 만나 뵙다 보면은 네. 내가 이 사람이랑 이루어질까 해서 막 사주도 물어보고 하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은. 네. 많이 물어보세요? 그런 선생님들 있으세요? 네, 저희 선녀가 연애점을 정말 잘 치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? 네. 연애점 보러들 많이 오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저 연애점 한번 봐 주세요. 갑자기? 당황하신 거 아니죠? 갑자기. 저 이 사람 갑자기 저 이 여자 제 여자로 만들고 싶거든요. 갑자기? 네. 갑자기 전부야 되는 거야 이거? 네. 이 여자 제 여자로 만들고 싶습니다. 짝사랑? 예. 근데 안 넘어와요 진짜로. 일단 생년월일 불러 줘 보세요. 95년. 95년생. 응. 당연히 여자겠죠. 제가 남자니까. 성만 가르쳐 주셔. 성이요? 네. 홍씨예요, 홍씨. 홍씨. 네. 짝사랑한 사람 맞아? 너무 사랑해. 맞아? 예, 사랑합니다. 진짜 아. 어떻게 안 되나요, 저랑은? 아닌데. 짝사랑한 사람 아닌데. 짝사랑한 사람 아닌데. 제 여자를 만들고 싶습니다. 여자. 아닌데. 절대 내 여자를 만들 수 없는데. 왜요? 홍씨 언니야는 네. 삼촌 자체를 모르는데. 어디 TV에서 봤죠?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또 가슴 아프게 하세요? TV에서 봤죠? 아니 뭐 연예인인가? 이 언니 연예인인가?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. 아 실물 영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? 어 못 만나. 어 이 언니는 크게 한번 사고가 났어. 네. 어 그래서 몸이가 많이 아팠어. 그래서 꿈을 좀 잠시 뒤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전진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. 초년에는 좀 내가 고생하라는 운인데 네. 중년에 이제 내가 남들한테 조금 인정받을 만한 네. 일이 있겠다라고 나오거든.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요? 응. 많은 사람들한테. 그 대가가 뭐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 금전이 따라오는 거예요? 명성. 올해 명예를 딸 일이 있어. 명예? 응, 메달 같은 게 보여. 메달이요? 응. 나 이 언니한테 메달 같은 게 보여. 메달. 메달이 보인다고요? 응. 그러면은 연금을 타나? 아니. 상을 받을 거야. 상을 받는다고요? 응. 제가 자꾸 장난하지 말고 아니, 자꾸 시험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. 시험은 안 하지만은 제가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다 보니까 트로트?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어요. 트로트? 네. 근데 원래 트로트를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내가 이 언니가 봤을 때는 내가 그랬잖아. 10대 때는 이 언니가 꿈을 위해 달려왔고 네. 그 꿈을 펼칠라 하는데 큰 사고가 나서 이 언니가 빵야 하면서 이 언니가 꿈을 조금 뒤로 하고 내가 딴 길로 내가 접어들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. 네. 이 언니가. 자, 이 분이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네. 화면 보시고 이 분께 앞으로 잘 되실 거라고 영상 편지 한번. 이름도 모르는데? 네. 그냥 영상 편지 날리세요. 누군지는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거니까요. 제 눈에는 메달이 보이거든요. 메달을 향해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하시는 일 끝까지 잘 되시기를 하늘 만신이 응원하겠습니다. 내가 원래 10대 때 내가 있잖아 꿈꿔왔던 꿈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지금은 그 꿈을 위해 또 달린다는 소리가 또 나와.